환자분, 자, 발목 뒤로 이렇게 제껴보세요. 발목. 자, 내려보시고요. 다시 한번 발목 뒤로 제껴보세요. 내려보시고요. 자, 발목 이렇게 안으로 해보세요. 예, 내려, 힘 빼보시고요. 발목 이렇게 바깥으로 해보세요. 바깥으로 안 돼요. 자, 해보세요. 안 되시죠? 예. 여기 감각은 괜찮으세요? 넘살 같아요? 여기 감각은? 감각은 있는데 좀 아무래도 그렇죠. 좀 저린 듯해요. 여기. 여기는 괜찮으시고요. 네. 여기는 괜찮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슈퍼피자 페로니얼 러브는 센서리가 괜찮고, 티비아리스 엔테리언 센서리가 괜찮은데, 디페로니얼 러브 센서리는 떨어지고, 페로니우스 롱, 바로 밑에 게가 예. 좀 멍멍해요. 페로니우스 롱구스 브레비스는 모터가 없고, 발가락 뒤로 이렇게 제껴보세요. 엄지 발가락 뒤로 제껴보세요. 안 돼요. 안 되고 나머지 발가락도 제껴보세요. 안 되고 그죠? 익스텐스 하루시스 롱구스도 안 되고 익스텐스 디스트롬 롱구스도 안 되고 페로니우스 그 브레비스 롱구스도 안 되고 저 단지 되는 건 티비아리스 엔테리어만 아 되는 거죠. 저 티비아리스 엔테리어로 이제 EHL이니 뭐 익스텐스 디스트롬 롱구스니 아니면 페로니우스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뭐. 자, 알겠습니다. 환자분 제가 수술하는 거랑 이런 검사 사진이랑 이렇게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어서 네. 우리 선생님들 교육 목적으로 제가 무료로 이렇게 강의록을 만들거나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데 네. 환자분 뭐 이름이나 뭐 그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괜찮으면 그렇게 활용해도 될까요? 그러죠 뭐 다른 예. 사람들 이제 아프니까 치료해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깨도 막 멍멍해요 근데 이번에 다치고 나서 한참 그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얼마나 됐죠 여기 뼈를 STO 여기 뼈를 수술하면서 거기를 만져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건가 이게 1년 이상 됐지 했는데. 수년 전, 수년 됐어. 몇 년 됐어요? 수년, 수년 동안. 그래서 여기를 뼈를 기능한다고 잡을 때가 잘못된 건가요? 네, 수술은 지금 이렇게만 되잖아요. 네. 근력이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될 수 있게. 네, 반듯이. 예, 이렇게 뒤로 제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뒤로 제끼면 이렇게 될 수 있게 네. 수술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셨죠? 예, 그런데 네. 이게 힘이 네. 이렇게 하는 힘줄 하나로. 이 역할도 해야 되고 이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조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말 한 마리가 짐을 하나를 끌을 때랑 지금 말 한 마리가 짐을 네 개를 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힘은 떨어질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예. 부드러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 3년은 가야 되고 부드럽다고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세요. 발가락하고 뒤로 다 이렇게 다 체크해보시고 발가락은 안 되니까 여기 신경 막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고 됐습니다. 옆으로 해서 자 발목 뒤로 체크했다 구부렸다 체크했다 구부렸다 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봐서 다시 체크했다 구부렸다 체크했다 구부렸다 하시고요. 이쪽으로 봐서 제꼈다 구부렸다 제꼈다 구부렸다 하시고요. 환자분이 동의해 주셔서 다른 환자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이제 환자분 수술하기 전에랑 이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이랬을 때 이런 수술하면 이런 기능이 회복된다 그런 이제 학술 자료나 교육 자료를 좀 쓸게요. 예, 감사합니다.